어머, 사야 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31만원짜리 자켓이었는데 4,000원 주고 초크. 원래 77,000원이었는데 4,000원. 진짜 너무 대박.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에 한 번 했었던 디자이너 브랜드 알시미스 샘플 세일 쇼핑 하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샘플 세일에 갔던 영상은 샘플 세일 전날에 제가 미리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녀오시고요. 샘플 세일 1탄 돌려놨으니 1탄도 구경하시고 오세요. 제가 생각보다 옷을 정말 정말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탄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옷이 너무너무 많아서 2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옷들이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이번 샘플 세일 너무너무 잘 갔다 왔어요. 1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첫 번째 옷은요, 짜잔! 와, 제가 옛날부터 탐내던 코트인데 드디어 겟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트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컬렉션 라인의 코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여기 윗단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건물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파리의 야경을 나타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깃 부분에 보시면 송치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팔 부분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송치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코트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데, 특히 저는 이 코트를 왜 갖고 싶었냐면,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이 컬렉션 라인의 옷을 몇 개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드디어 이 컬렉션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짜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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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3개, 요 같은 컬렉션 라인인데, 요게 제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와이셔츠인데 여기 깃 부분이 다 송치 가죽으로 돼 있어요. 대박이죠. 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 와이셔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취방에다 갖다 놨었고, 요것도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바지 입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패션위크도 갔었고, 짠! 요런 미니 스커트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요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송치 가죽으로 돼 있는데, 요렇게 컬렉션을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아우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어머, 저건 내가 사야 돼, 제가 이렇게 바로 집어서 왔는데요. 단추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천으로 싸게를 해갖고 이제 색감을 맞췄고, 소매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급진 송치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안주머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격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11만원에 판매를 했던 건데, 와. 자,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안에 입은 옷들도 제가 구입을 한지 4년 정도 됐으니까 정말 정말 오래된 옷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들이라서 매년 항상 잘 입고 다니는데요, 여기 아랫단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리의 야경이라니, 디자이너분 감성이 짙으신 것 같아요. 코트가 주인 따라 왔네요. 이렇게 풀 착장 해보는 거 처음인데 내가 이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거 살 때 디자이너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컬러의 바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이 배경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제 다리가 배경이 되겠네요.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이 자켓인데요, 이거 제가 얼마에 구입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4,000원이었어요. 4,000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거는 보세에서도 4,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구제로도 4,000원에 안 팔 것 같은, 네, 그런 자켓을 구매를 했고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소재인데 엄청 가벼워요. 또 제가 흰색 자켓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뭔가 적혀있네. 원래 판매가가 얼마였죠? 내가 이거 알아내고 만다. 31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31만원짜리 자켓이었는데 저는 4,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주머니 부분에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지퍼를 보시면요, 싸구려 지퍼가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게 싸구려 지퍼랑 싸구려 지퍼 아닌 거랑 확확 티가 나는데, 부자재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원단이 이렇게 약간 메쉬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소재로 폭신폭신한 소재로 돼 있는데, 지퍼로 닫고 쭉 하얀 색깔 벨트가 쭉 들어가 있어갖고, 벨트도 이렇게 해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포인트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자켓입니다. 여기도 지퍼가 있네요. 와,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요 맨투맨인데요. 요것도 이제 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와, 이거 컬렉션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렉션인데, 이게 원소기호 컬렉션 요거를 롱셔츠를 하나 갖고 있어요. 패션위크 갈 때도 롱셔츠 그거 입고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막 외국 바이어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도대체 이 셔츠 어디 거냐, 이 브랜드 도대체 어디 거냐 해갖고 제가 그것도 막 외국 바이어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자랑을 한 이유가 뭐냐, 이때 컬렉션이 정말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아무튼 그때 그 컬렉션의 원소기호 맨투맨을 제가 이렇게 또 겟하게 되었습니다. 알시미스트 그리고 러브라고 적혀있고, 여기 뭐 여러가지 뭐 이러이러이러 저는 또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호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안에가 이렇게 기모로 뽀송뽀송하게 돼있어요. 이거를 제가 왜 하나만 샀죠? 이거는 막 한 다섯 개 쟁여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땐 정말 고민하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사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볼 때보다 입었을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시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짱짱해요. 그래갖고 이걸 내가 왜 한 장밖에 안 들고 왔지? 아, 너무너무 괜찮네요. 이거 진짜 편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지금 입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제가 실은 이거 똑같은 건데 쭉티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갖고 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많이 입어서 정말 낡고 해질 정도로 제가 많이 입었던 건데, 애정하는 그런 긴팔이라서 남색이 이렇게 있길래 요것도 이렇게 쟁여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4,000원 주고 가져왔고요. 이번에 정말 대박 아니었습니까? 가신 분들 아시죠?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이쁜 옷들 많이 많이 쟁여왔다고.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모아라고 해갖고 라플라플 거리고, 이렇게 알시미스 로고 이거랑 열쇠 그려주는 패치가 그려져 있고, 짜잔, 요거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제가 흰 색깔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흰 색깔을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이것도 이제 생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야구 자켓이랑 요거 치마, 요거 댓글 보니까 구입하신 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게 제가 완전 옛날에 샀거든요. 이거를 제가 매년 봄, 가을, 겨울 막 여름 빼고 너무 입고 다녀서 디자이너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스더씨 제발 그거 그만 입고 다니세요, 저희가 옷 선물해 드릴게요, 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녔던 야구 잠바 세트인데요. 아, 근데 물론 이게 막 안 좋은 뜻으로 막 그만 입어라 그게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분이 고마운 마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찡긋. 저는 이제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긴팔을요 치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얘는 딱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 흰 색깔, 이거 남색깔도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봄이랑 가을에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요렇게 베이직하면서도 살짝 포인트가 되는 약간 요런 식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입고 다녔어요. 이거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남자분들이 저한테 번호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뭐 옛날 얘기지만, 네, 번호 따임을 많이 당했던 그런 옷입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란, 요 스커트인데요.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코 막 이런 데 왜 자꾸 긁냐면, 먼지가 여기 옷이 엄청 많거든요, 촬영하는 공간이. 그래서 먼지가 막 계속 날아다녀갖고 그 먼지가 붙을 때마다 긁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원단이 되게 신기한데, 이 천 위에다가 요런 천을 하나를 더 덧대갖고 스커트를 만드셨어요. 아니, 원단을 창조를 하셨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제가 또 이런 색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 이거 포토 컬렉션 라인이네요. 몰랐어요. 어쩐지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 2014년 SS 컬렉션 라벨이 여기 붙어있네요. 오, 얼추 맞아요 지금. 근데 이 윗도리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윗도리를 다른 걸로 체인지 해볼게요. 다른 거 체인지 하면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옷은 바로 요건데요,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스커트랑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4,000원. 와, 여름 셔츠인데 4,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다. 이게 원래 77,000원짜리였네요 진짜 이번에 가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드립니다. 이것도 내가 왜 한 장만 가져왔지? 이렇게 생긴 셔츠인데요, 귀여운 꽃이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단에 보시면 여기 R 로고가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 입으면 진짜 이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 셔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스커트에다가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바지에다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데일리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원래 77,000원이었는데 4,000원. 와,
자, 지금 보니까 위 아래가 지금도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살짝살짝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단추가 하나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입을 수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건 스커트인데요. 스커트 옆에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고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으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트임이 돼 있어요. 마치 제 이제 고등학교 때 교복 치마가 약간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단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지만 저는 좀 편하게 좋아서 단을 이렇게 그냥 뜯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팔로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하면 단을 이렇게 뜯어갖고 이제 교복 치마를 입을 수 있었는데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어갖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네요.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천을 두 개를 같이 겹쳐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급지고 기장감도 저한테 딱 좋고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맨투맨인데요. 목이 살짝 올라오는 반폴랑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베이비 핑크 색깔 자수로 1991하고 RC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매도 보시면 너무 귀여운 베이비 핑크 그 시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옆 라인에 이거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것도 요때 라인이랑 똑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있죠? 짜잔! 바로 이 맨투맨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절개가 돼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고 그것도 내가 왜 하나밖에 안 샀지? 제 주변에 저랑 체형 비슷한 친구 있으면 제가 이런 거 갈 때마다 업어다가 주고 싶은데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소매 기장감도 되게 넉넉한 기장감이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 요거를 4,000원에 판다니 정말 이번에 진짜 땡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세트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또 추리닝 세트인데요. 짜잔! 바지인데 보통은 추리닝 바지 여기 옆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커브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신기한 핏이에요. 그리고 바지 옆에 라인 여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저번에도 생각이 안 나더니. 아! 내가 내 영상 보고. 스카치 바지 옆에 보시면 여기가 쭉 이렇게 스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밤에 딱 불빛 딱 하면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약간 주머니가 막 엄청 깊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갖고 여기로 이렇게 싹 닫아주면 되니까 물건이 빠질 염려가 없게 또 이런 게 저는 되게 칭찬합니다. 뒤에도 보시면 뒷주머니도 하나, 두 개 부드러운 기모가 돼 있어요. 세트면 세트대로 같이 입어주는 게 또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약간 커브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스카치가 쫙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과 색감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올 가을 겨울 내년 가을 겨울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요거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게 지금 후드 색깔이 회색이라서 지금 요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 나갈 때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아주 딱이겠어요. 여기 가슴팍에 보시면 알시미스트 로고가 박혀있는데 자수로 해서 쭉 돼 있고요. 되게 두껍고 뽀송뽀송해요. 위랑 아래 둘 다 이제 기모로 돼 있고 진짜 베스트. 이거 데일리로 아주 베스트야. 진짜 이거 가져온 저 너무 칭찬합니다. 내 자신 너무 칭찬해. 후드도 아주 낙낙해갖고 마음에 드네요. 원래 후드 집업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집업인데 후드를 따로 단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를 단 것 같아요. 여기 왼쪽 다리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로고가 또 이렇게 박혀 있고요.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든다. 보시는 분들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해 제 마음이 그런데 너무 잘 사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 자, 그 다음 옷은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난 딱 맞을 것 같아. 사야 돼 해갖고 이것도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이거는 언제 제품이냐면 2019년도 SS 시즌 컬렉션 제품이고 원래 39만 원이었는데 아, 얼마나 샀더라? 제가 실은 이게 하나하나 다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갖고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번 신상이라서 제가 산 것 중에서 비쌌던 치마예요. 그게 롱스커트인데
디테일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허리에 벨트도 보시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뒤도 보시면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약간 하이웨스트 스타일이라서 다리가 좀 더 쭉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입어봤어요.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고 요런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기장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오, 아무 블라우스나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발 코디해서 입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옷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요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포장도 해주시는 것도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요렇게 생긴 트렌치코트인데요. 이제 이 스커트랑 같이 19년도 SS 컬렉션의 트렌치코트고 나한테 너무 길어서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보다 진짜 입었을 때가 훨씬 예쁘거든요. 디테일들이 너무 많은 옷이라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렵지만 천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망사는 아니고 천 위에 약간 페인팅 같은 게 이렇게 쭉 해갖고 뿌려져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있고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보시면 어? 뭐지? 저게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여기 뭐야?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데? 원래 81만원짜리였네요. 가격표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네요. 천으로 싸게 된 단추인데 이렇게 딱 색감을 맞춰갖고 여기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 생기고 또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스럽죠 여러분? 뒷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러플처럼 해서 뒤가 쭉 이렇게 달려져 있고 이 러플 같은 게 앞으로까지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만들 때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체크 패턴으로 해갖고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줬고요. 소매에도 보시면 벨트처럼 돼 있어서 리본으로 한 번 더 묶어서 여기도 포인트가 되는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기장이 진짜 길어요. 끝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저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어깨선에 맞추고 거의 진짜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의 그런 기장감인데 뒤에 또 벨트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벨트를 해보고 입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진짜 제가 전신샷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또 새로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전신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딱 허리를 쪼매갖고 시크하게 오른팔 왼팔이 또 이렇게 달라요. 되게 신기하죠? 저 사람 좀 비싼 옷 입었는데 요런 게 딱 티가 납니다. 단추는 안 잠갔고 벨트만 해줬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한번 펼쳐서 보여드리면 또 여기가 이렇게 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또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짜라라란 짜라라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요렇게 너무 잘생겼어. 이게 진짜 봤을 때랑 이렇게 입었을 때랑 진짜 다르죠. 입었을 때 훨씬 이뻐요 여기 옷이.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 RC윗 샘플 세일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이 RC윗 브랜드 옷을 디자이너 분 빼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이 브랜드를 많이 애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널리 널리 전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잘했다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